안녕하세요. 무브댄스에서 몸치타치로 책임지고 있는 전사 허니입니다. 퀵스텝은 앞뒤 좌우로 발을 차고 놓고 하면서 연속적으로 발의 움직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상당한 춤입니다. 저와 함께 퀵스텝을 시작하기 전에 퀵스텝을 하실 때는 스텝이 잘 안 되시면 내 무게중심 이동이 어디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발을 접고 차고 바꾸고 할 때 한 번 더 내가 시선이 바닥을 향하진 않았는지 상체 움직임이 이상하진 않은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조심해서 함께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신나고 재밌게 퀵스텝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춤은 킥스텝, 차는 스텝이고요. 자, 첫 번째 동작부터 살펴보면 말 그대로 다리를 접어서 찰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접어서 오른발부터 접어놓고 발목에 약간 힘을 주시고 앞으로 발을 뻥 찼을 때 발이 이렇게 털리지 않도록 발목에 힘을 주고 발바닥을 약간 잡아당겨 놓으세요. 접었다가 뻥 찰 건데 이때 오른발을 차는 것과 동시에 왼발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살짝 점프를 뛰어서 하나에 같이 차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또 뛰어보면 춤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이 안 돼서 차는 걸 잘 못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왼발로 한 발로 점프를 뛸 때 동시에 오른발을 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의 밸런스가 너무 어렵다. 이게 잘 안 되는지 차면서 뛸 수가 없다. 그러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른발을 접었을 때 무릎을 접었을 때 왼발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뛰기 위한 반동이에요. 이 구부려놓은 무릎을 점프를 딱 뛸 때 오른발을 동시에 딱 펴주시면 돼요. 사실상 왼발로 한 발로 사람이 점프를 높이 뛸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 뛸 게 아니시라면 그냥 가볍게 톡 뛰면서 오른발을 동시에 뻥 차시면 돼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찬 오른발 그대로 바닥 내려놓을 때 왼발 살짝 접고 접은 발을 그대로 뒤에 놔주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스텝이에요. 자, 오른발 출발에 N에 접어놓고 뻥 차고 앞에 내려놓을 때 왼발 들고 왼발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반대 뒤에 있는 발로 접어 차시는 거예요. 그대로 왼발 무릎 접으면서 오른발 살짝 점프 뛰어서 바닥 디뎌주고 앞에 발 내려놓을 때 뒷발 무릎 접고 뒤에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팔은 역시 항상 제가 이제 춤출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손을 쓴다는 개념보다는 겨드랑이를 띄워서 살짝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는 발의 반대손이 앞에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오른발부터 우리 앞에 순서부터 쭉 연결을 하면 오른발부터 7,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인데 조금 더 가볍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7, 8, 1, and 2, 3, 4, 5, and 6, 7, and 8. 자,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은요. 첫 번째 동작을 완벽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N박자를 살짝 넣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발이 조금 더 화려하게 쓰일 수 있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른발 접어서 찬 다음에 오른발 그대로 앞에 놓으시면서 체인지. 그 다음에 이제 왼발 뒤에 내려놓을 차례인데 이 내려놓을 때 앞에 있는 발을 앞꿈치를 축으로 뒤꿈치를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거예요. 이거를 체인지된 상태에서 왼발 놓는 것과 동시에 앞에 있는 발을 안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다시 보면 준비했다가 원 앤 투에 왼발 놓으면서 투에 앞에 발 뒤꿈치를 안으로 쭉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 앤 박자에 오른발 똑바로 놓으시면서 왼발
접어서 반대발 할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동작에서는 원앤투 하고 정박자로 쓰면서 그 다음 반대쪽을 하기 위한 엔 박자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 첫 번째 동작 자체는 엔 박자라기보다 뒷발을 놓을 때 정박자로 여유 있게 좀 스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N에 들어올리는 설명은 빼버리고 깔끔하게 그냥 정박자로 연출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기는 M박이 하나가 더, 움직임이 하나가 더 많아지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눠서 설명을 들어야만 깔끔하게 스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박자를 네 개로 딱딱딱딱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오른발 차고, 체인지, 왼발 놓을 때 앞에 발, 뒤꿈치 밀어 넣고, 다시 그발 똑바로 놓으면서 왼발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왼발부터 차고, 체인지, 오른발 놓을 때 뒤꿈치 안으로 넣어주고 그대로 들어 올리고 요거를 연속 동작으로 네 번을 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부터 순서 살펴볼게요. 세븐, 에이,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좀더 자연스럽게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앤. 자,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은 첫 번째 했던 동작을요, 똑같은데 방향만 오른쪽, 왼쪽 사선으로 전환하면서 방향만 틀어서 스텝을 해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리 자체를 자칫 방향 전환하실 때 몸통을 통째로 다 사선 쪽으로 틀면서 다리를 차줘야 하는데 그거를 주의하지 않으시면 다리가 이렇게 몸통은 안 가고 발만 열려버리는 상황이 와요. 이러면은 다리 자체가 아웃으로 벌어지면서 아예 다른 스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리를 원에 차실 때몸 방향 자체를 통으로 다 사선 쪽으로 바꿔주면서 동시에 원 차셔야 돼요. 몸통을 다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준비하면 정면에서 N에 오른발 접어서 원 아예 사선으로 바꿔주시고 두 번째 체인지, 세 번째 놓고. 지금처럼 제가 오른발이 앞에 있으니까 왼팔이 자연스럽게 앞에 나와 있죠? 이런 느낌으로 그냥 겨드랑이 띄워서 팔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자, 여기서 반대쪽 전환하실 때 마찬가지 뒤에 있는 발을 접어서 차기 때문에 왼발이 접히는 게 맞고요. 왼발을 접어서 찰때몸 방향을 통째로 왼쪽 사선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왼발을 N에 접으면서 뻥 찼을 때 몸통을 다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체인지 뒤에 있는 발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요거를 연결해서 보면, 자, 가운데서 몸통 통째로 돌리면서 원앤투 반대쪽 쓰리 앤 포. 자, 팔을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팔을 제가 한 팔씩 그냥 자연스럽게 쓰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자연스러운 게 어떤 건지. 오른발을 처음에 차면 왼손이 앞에 와요. 그리고 체인지가 될 때는 특정한 발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양발이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팔도 이왕이면 그냥 같이 이렇게 겨드랑이만 떨어뜨려 놓고 자연스럽게 들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왼발이 뒤에 가 있으면 앞에 있는 발은 오른발이기 때문에 왼팔이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반대쪽을 볼까요? 왼발 차면서 몸통 다 돌려주고 그럼 제가 왼발 앞에 오른팔. 체인지할 때 양손 가운데 있고 오른발 뒤로 갈때 오른손이 앞으로 나와요. 앞에 있는 발은 왼발이니까. 팔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저희 순서에 있는 대로 붙여서 쭉 살펴볼게요. 세븐, 에이, 원, 앤, 투,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자연스럽게.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이.
네 번째 동작. 네 번째 동작은요.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충분히 동작을 소화를 해내신다면 당연히 세 번째, 네 번째 동작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세 번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선으로 몸통을 통째로 틀 때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번째 동작은 두 번째 동작에서 했던 것처럼 투박자에 세 번째 다리가 바닥에 찍힐 때 앞에 발 뒤꿈치만 넣어주면 되니까 자 쉽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동작 마지막 왼쪽 보고 나서 오른발 접힌 채로 끝나 있어요. 그럼 그 상태로 오른쪽으로 사선 몸통 다 돌리면서 원 차고 체인지 하고 나면 뒤에 있는 왼발 찍을 때 앞에 뒤꿈치 안으로 들어오죠. 앞에서 정확하게 뒤꿈치가 보이게 이렇게 어설프게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 틀어서 들어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M박자에 오른발 바로 놓으면서 왼발 접을 거예요. 정확히 해야 될 건 여기서 몸 방향 트실 때 여기 지금 오른발의 방향을 네 번을 정확하게 차고 체인지 돌리고 놓고를 깔끔하게 하지 않고 네 번째 연결고리에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반 가거나 미리 왼쪽을 하기 위해서 미리 몸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스텝이 되게 지저분해서 정확하게 스텝이 안 보여요. 깔끔하게 N에서 1, N, 2, N 마무리 다 해주고 왼쪽 2, 우, 2 정확하게 뒤꿈치 넣어주고 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에 있는 대로 쭉 카운트에 맞춰서 자 7, A, 1, N, 2, N, 3, N, 4, N, 5, N, 6, N, 7, N, 8 자연스럽게 1 and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자, 다섯 번째 동작. 다섯 번째 동작은 킥스텝 사이드고요. 몸이 킥스텝을 통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썼던 차고 바꾸고 눕는 거의 동선은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동을 위해서 처음에 찬 다음에 이 찬발을 왼쪽, 왼발의 앞쪽으로 디디면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왼발을 옆쪽으로 놓으면 몸이 처음에 있던 자리에서 왼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이 이동할 수 있는 간격은 자기 스스로 얼마나 많이 찬 다음에 이 발을 왼쪽으로 옮겨서 놓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고 조금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조절을 하시고 자 처음에 오른발을 원 체인지 할 때 이동시키고 왼발 내려놓으면 오른발로 한 사이드 킥스텝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반대쪽 왼발을 차실 때는 서 있는 오른발 쪽으로 왼발을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차주고 이 왼발 반대쪽으로 놔주면서 바꿔주고 뒤에 있는 발 놔주는 거예요. 차고 바꾸고 놓고를 똑같이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놓는 바꿨을 때 놓는 위치를 본인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동의 공간이 정해져요. 자 그럼 다리를 찰 때 손을 같이 모아주고 놨을 때 같이 벌어지는 모양으로 몸이 연출이 돼요. 자 연결해서 보시면 오른발 찰 때 양손 앞에 같이 모아주고 바꾸고 놔주고 오른발 쪽으로 왼발 가져가면서 같이 모아주고 바꾸고 놔주고 팔은 높이 들어서 양옆으로 쭉쭉 뻗어서 써도 되고 밑으로 낮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봤을 때 예쁜 모양으로 연출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응용이 되면 뭐 팔을 같이 돌리기도 하고 같이 열어주기도 하고 이거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여기 순서에서 만들어 놓은 팔은 오른발을 찰 때 같이 모았다가 바꿔주고 놔주고 반대쪽 차고 바꾸고 놔주고 그래서 순서대로 쭉 볼게요. 7, 8, 1, and 2, 3, 4, 5, and 6 조금 더 자연스럽게 1, and 2, 3, 4, 5, and 6, 7, and 8
자, 여섯 번째 동작. 여섯 번째 동작은 똑같이 사선을 바라보고 퀵스텝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M박자를 또 사용을 할 건데, 여기서 쓰는 M박자는 일단 처음에 사선 바라보고 차고, 발 바꾸고, 왼발 뒤로 놔줄 때, 앞에 있는 발을 뒤꿈치를 두 번째, 네 번째 동작에서는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뒷발이 디뎌질 때 앞에 있는 발을 뒤꿈치를 바닥에 찍고 앞꿈치를 들어서 뒷발이 놔질 때 앞에 발을 들어 올리는 걸로 연출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물론 스텝은 차고 바꾸고 놓을 때 앞에 발을 들어주기만 하면, 앞꿈치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뒷발을 완전히 다 내려놓는 것보다 뒷발도 앞꿈치만 바닥에 찍어놓고 뒷발을 약간 뒤꿈치를 세워서 중심을 잡으면, 이렇게. 앞 뒷발이 앞에 발 들리고 뒤에 뒤꿈치 들린 걸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예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퀵스텝을 앞에서부터 쭉 연습을 계속 해오셨으면 스텝을 자유롭게 바꾸는 게좀 많이 자연스러워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단지 스텝뿐만 아니라 위에 상체의 움직임도 같이 들어가면 조금 더 스텝이 풍족해지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리를 차고 바꾼 다음에 왼발을 놓고 앞에 발 들어 올릴 때 상체, 가슴을 살짝 위로 들어주는 느낌으로 약간 뒤로 넘겨주는 느낌으로 서주시면 이게 연결이 됐을 때 몸의 움직임이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하면서 이렇게 쭉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요.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상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가슴만 살짝 하늘로 쭉 들은다는 느낌으로 뒷발 디디면서 살짝 들어 올려주면 훨씬 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춤을 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저희 순서대로 살펴보면 처음에 오른발 차고 바꾸고 뒷발 놓을 때 놓고 체인지. 반대쪽 차고 바꾸고 뒷발 놓을 때 앞에 발 들어줄 때 가슴 올려주고 엠박자 잡고. 자, 카운트로 보면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자연스럽게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앤. 자, 일곱 번째 스텝. 일곱 번째 동작은 앞에 여섯 번째 했던 거랑 같아요. 사선 바라보고 M박자에 왼발 찍을 때 앞에 발 들어주는 건 같은데, 자, 여기서 상체에 썼던 리듬을 좀 전에 여섯 번째 동작에서 했던 거랑 다르게 쓸 거예요. 앞에서는 발이 M박자에 찍힐 때 가슴을 들어 올려서 리듬을 탔으면, 여기서는 M박자에 발이 찍힐 때 골반을 뒤로 살짝 이렇게 빼주면서 상체가 앞으로 살짝 넘어와 보이게 연출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상 이 동작은 여러분이 전혀 리듬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는 리듬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퀵스텝에 대뜸 골반을 뒤로 빼주면서 그림을 내려고 하면 몸이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쉬워서, 이왕이면 앞뒤 리듬을 좀 알고 계시면, 그리고 몸이 그 리듬을 탈수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보면 처음에 오른발 들어서 차고 바꾸고 왼발 뒤에 놔주실 때 양쪽 골반을 뒤쪽으로 빼주면서 상체를 일부러 가슴을 넣거나 구부리는 게 아니라 골반이 나가는 거에 뻣뻣하게 그냥 두시고, 골반이 나가면 상체가 이렇게 사선으로 연출이 돼요. 그러면 앞에 발, 뒤에 발 들려 있고 상체 사선. 다시 돌아와서 잡고. 그럼 이 잡고 있는 발로 반대쪽 차고 바꿔주고, 오른발 찍을 때 골반 빼주는 거예요. 다시 잡아주고. 해서 밸런스 맞추실 때 차고 바꾸고 백 하고, 백한 다음에 반드시 왼발 다시 들어올 때는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뒤에 있는 거, 뒤로 나가는 것만 신경을 써서, 만약에 연결이 뒤로만, 엉덩이가 이렇게 빠진 채로 계속 뒤에서
꾸부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서 뒤로 빠졌으면 N박자 돌아올 때 반드시 제자리 돌아와야지만 반대쪽 했을 때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고 차고 나가고 들어오고 차고 나가고 들어오고 차고 쭉 뒤로 골반을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뒤쪽으로 쭉. 그래서 가볍게 자 카운트로 쭉 우리 순서 있는 대로 7, 8, 1, N, 2, N 4, N, 5, N, 6, N, 7 한 번 더 1, N, 2, N, 3, N, 4, N, 5, N, 6, N, 7, N, 8, N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동작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이 했던 것 그대로 하시면서 뒤에 제가 아주 쉽게 약간 뭐랄까 콩콩거리는 느낌? 콩콩거리는 느낌으로 반복적으로 다리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원래 움직였던 차고 바꾼 다음에 이 왼발이 뒤에 찍힐 때 앞에 있는 발을 드는 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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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몸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내 몸무게가 왼발을 접고 있을 때는 앞발에 있다가 왼발을 뒤로 뒤질 때는 뒤로 살짝 넘어가주면서 앞에 발이 들리고 다시 건너오고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건너오고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로 보면 처음에 1 and 2 and 3 and 4 N. 총 세 번 반복을 한 거고 반대쪽 넘기면 원 차고 바꾸고 뒷발 놓으면서 앞에 있는 발 뒤꿈치 하나 둘 세 번 하면 딱 A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카운트를 보면 N의 준비 1 N 2 N 3 N 4 N 5 N 6 N 7 N 8 N인데 이때 조금 더 앞에서 진행했던 스텝보다 몸을 조금 더 가볍고 앞뒤 이동을 자연스럽게 해서 쭉 보면 7,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손도 자연스럽게 1, and 2, and 3, and 4, and 5, 6, and 7, and 8, and